여러분, 이제 우리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잘 살면 좋겠지만 부모님이나 인생 선배가 삶에 대한 지혜를 주지 않고 우리를 떠났다면 우리는 살아온 만큼 살아야 하는 남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년의 남성들이 하면 안 되는 10계명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이야기를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남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중년 남성들이 하면 안 되는 10계명 중 그 여섯 번째, 젊은이들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여러분, 집안에서 잔소리가 심한 분들은 대부분 오지랖도 넓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보다 한 세대 밑에 아이들이나 심지어는 두 세대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의 일에까지 사사건건 참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들의 일에 참견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꼰대, 족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후배들을 향해서 이런 말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라는 말 말입니다. 1, 2년만 차이가 나도 이러한 차이를 느꼈을 것인데 10년, 20년, 30년 이상 차이 나는 어린 친구들의 일에 참견을 한다고요? 우리들의 시각이나 시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언행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과 룰이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아들 같은 놈이 담배를 피고 있어서 따끔하게 혼냈더니 갑자기 도르코카를 꺼내 내 목에 동맥을 긋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지만 그 살인을 저지른 아이는 만 14세가 되지 않아서 과실치사 혐의로 보호 처분만 받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 괴물이 됩니다. 예시가 조금 비약적이었지만 우리들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친구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혼나고 반성문 쓰고 그렇게 어른이 되었듯이 그 친구들도 집에서는 부모님, 형제, 자매 눈치 보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눈치 보며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사회에 적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손을 내밀면 그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원치 않는 도움을 싫어한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밥 타령을 하지 말라. 여러분, 마누라가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생겨서 여보, 나 친구 미숙이랑 여행 다녀와도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셨나요? 민철이처럼 야이 옆이었네요,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라고 하셨나요? 철민이처럼 그럼 내 밥은? 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발전소장처럼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은 행복이지요? 라고 하셨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제발 우리 민철이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황혼이혼 당할 사람 영순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장처럼 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정답에 가깝지만 철민이처럼 내 밥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수고한 아내의 여행에 수긍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해준 밥을 먹고 챙겨준 옷을 입고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아내가 없을 때의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고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불쑥 나왔을 것입니다. 현명한 마누라라면 이러한 우리의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대처하겠지만 대부분 아내들도 고민고민하다가 정말 20년 만에 용기 내서 건넨 말인데 남편이 본인 밥 걱정만 하는 것 같아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밥하는 식모야? 라고 그렇게 여행도 떠나기 전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내의 친구와의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미리 대비하고 연습해서 이왕 떠나는 여행 기분 좋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늙어서 밥 얻어 먹고 삽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 친구 미숙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와도 돼? 물론이지. 안 그래도 여보 여행 한번 보내줘야 하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 그동안 우리 애들 키우랴, 철없는 남편 키우랴, 고생했어. 라고 말을 건네며 VIP 노래장에서 보컬 트레이너를 부르려고 숨겨놓았던 비상금을 봉투에 넣어서 정성스런 편지와 함께 써서 전해주면 아내 동훈이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 밥은 내가 끝까지 챙긴다. 여덟 번째,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 여러분, 중년의 나이가 돼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있거나 또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장, 회장, 이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달과 양아치의 차이를 아시나요?
간달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돌거나 게으름을 부르는 짓, 양아치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둘 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갑질하는 사람들은 건달이라고 하기보다는 양아치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천박한 품행으로 못된 짓을 일삼으니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한 경쟁자는 과거에 학교폭력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하차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학교폭력이 있던 트로트를 보려는 가수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나마 맞짱도 뜨고 삥도 뜯고 해서 정상 참작을 해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외국의 쌍둥이 자매나 이번에 트로트 경연에서 하차한 참가자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과 장애우 등 약한 친구들만 괴롭혔다는 것 때문에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년의 나이에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고 상대방에게 칼이나 총을 맞기 싫으면 갑질은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요즘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배경이 필리핀이라서 필리핀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정말로 필리핀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필리핀 사람들 자존심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총으로 쏘고 간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라면 하루에도 몇 차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제발 일하면서 사람으로 받은 스트레스, 집에서는 가족들과 직원들, 지인들, 친구들 괴롭히지 말고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취하지 말라. 여러분은 술을 마시면 적당히 드시나요? 아니면 끝을 보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소맥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1년 전만 해도 항상 아이템을 챙겨서 폭탄주를 제조하고 마셔댔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폭탄주는 회오리주, 퐁당주, 타이타닉주, 계란주, 태국주, 고진감래주, 디펜티주, 칙칙폭폭주, 밀키스주, 링겔주, 스크류키스주, 소닉워터주, 홍익인간주, 소메리카노 등등 그 종류만 10종이 넘는 폭탄주를 제조하면서 그렇게 마셔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 남성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밝은 곳에서 맨정신일 때는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어둠이 찾아오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몸 안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고 우리의 뇌는 이성이 아닌 감성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들은 보증을 서고 다니면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시곤 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친구가 VIP 노래장으로 불러서 예쁜 보컬 트레이너를 붙여주고 서류를 한 장 쓱 내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황천길로 가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되 제발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로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이야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니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리비 몇만 원 아끼다 몇천만 원 깨지고 사람 다치게 하지 마시고 대리비가 아깝다면 퇴근 후 맛있는 음식을 사서 와이프와 함께 술잔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와이프랑 술 마시면 기분이 안 난다고요? 에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안면 마사지 한번 받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건강에 자신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B형 간염이나 지방간이 있다고 판명되지 않았나요? 판명이 됐는데 아직도 매일 술을 마시고 있다고요? 아참, 조금 전에 누가 찾아왔었습니다. 일단 제가 못 봤다고 했으니 당장 술 끊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만 50세에 B형 간염 진단을 받으시고 그 질병을 무시하고 지내시다가 몇 달이 흘러 황달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간암 판정 3기를 받으시고 그렇게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으셨던 강골이라서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운명 한순간이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윗사람 눈치 보랴, 아랫사람 치고 올라오는 거 막으랴, 마누라한테 쥐꼬리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히고 새끼들은 새끼들대로 난리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는 누가 누굴 돌봐주고 할 나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의 건강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애들 다 크고 결혼한다고
은퇴 자금까지 올인해서 신혼집까지 해주고 나서 큰 병에 걸리면 정말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나마 잘 키운 새끼들은 내 아버지 어떻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힘 닿는 데까지 도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새끼들은 나 몰라라 하거나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어떻게든 뜯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권장하는 최소한의 운동 지침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심장이 약간 두근거릴 정도로 빠르게 걷기입니다. 이건 최소한의 지침입니다. 저는 작년 초부터 1년간 10분 이상 운동하기 1년 목표를 성공하고 1000일간 하루에 10분 이상 운동하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지금 3달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들이지 않고 내일 하면 좋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독서, 운동, 명상입니다. 하지만 매일 퇴근 후 술 마시고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은 이 좋은 습관을 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일에 습관이 되고 세뇌가 되기 위한 시간은 66일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술자리가 많으신 분들은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10분 운동, 10분 독서, 10분 명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50년을 위해서 딱 66일만 눈 감고 말입니다. 일단 세 가지가 다 힘들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하루 10분 걷기부터 66일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오늘은 이렇게 중년의 남성들이 하면 안 되는 10계명 중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자랑을 하지 말라, 지저분하지 말라, 잔소리하지 말라, 껄떡대지 말라, 젊은이들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밥타령을 하지 말라,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 취하지 말라, 건강에 자신하지 말라. 일단 이 10가지를 잘 메모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문득문득 나오는 나의 나쁜 습관은 빨리 알아차리고 하지 마시고 인생 후반전은 조금은 멋지게 건강하게 매너 있는 그런 남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 번만 외치자.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발전소장님 우리 멋진 중년 돼서 만나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맞춤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